한국혼 부활운동에 여러분들의 모든 혼을 불러일으킬 천부경 천서를 쓰실 우룡스님, 숭례문 법주 용수선언 선언장이시며 2008년 숭례문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 현재를 7년간 81회 드림으로 천부경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81회라는 것은 천부경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례문 법주 백두 계룡선 원장 우룡 큰스님, 국민 대통합 정토복지 영성복불 경동문명시대를 주창하시는 사상운동가로 백두산 천지 천산 천지 계룡산 연천봉 해운대 장산 등지에서 천부인 기도와 수행 정진을 하시며 특히 고향인 부산의 융창과 천부경 성지 해운대 동백섬 최치원 선생님의 정신 부활을 화두로 보현행을 하시는 수도승입니다. 2013년 해운대 지역 포교 사찰 활동 시 100일 동안 매일 미포 달맞이 고기에서 동백섬까지 자연환경과 청소를 하시며 100일 시성을 올림과 해운대와의 인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곳 고운 최치원 동상 앞에 정신 부활을 함께할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헌간 올리실 분, 네, 옷 갈아입으러요. 빨리 나오시라고 하시네요. 두 분, 네, 헌간. 자, 지금 방금 우리 우룡 스님께서 이렇게 쓰고 지나간 곳에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 쓰기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은 개모년 새해 시민 참여 소망 쓰기에 참여해 주시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직장의 안정과 염원하는 소망문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사연이나 가족 이름들이나 그림이나 글씨를 통하여 나의 소망을 한자 한자 정성껏 여기 펜 좀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자 양쪽으로 완전히 그 들어가셔가지고도 이쪽에서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앞에 계신 분들 중간중간에 나오셔가지고요 예, 펜 받으시고 여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사인펜이나 볼펜 아무거나 써도 괜찮습니다. 네. 자 우룡 스님의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
여러분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이 종이를 나중에 모아서 제를 올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우리 사단 법인 3.15 동지 회원님들과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오신 우리 회원님들 꼭 소망 이루시는 대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한국혼 부활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개모양 새해 시민참여 소망쓰기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과 직장의 안정과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모든 분들과 함께 에너지를 받아 소망을 이루시는 개면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곳까지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성북경 선수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천지인의 성북경입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
다시 한번.